우선 P를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에서 3. 그 다음에 Q, 스몰 Q네. 아, 라지 합시다. 얘 인수분해 해보면 2 플러스 1, A 플러스 3.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경계가 둘 중에 뭐가 큰지를 모르잖아. 네. 그러면 첫 번째로 A가 뭐가 크다. 이 A-2랑 A-4랑 등호는 뭐 여기부터 먼저 달아주자. 오른쪽이 만약에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말은 A를 넘기고 넘겨보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같은 말이잖아. 자, 이런 상황에서는 Q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 얘가 작으니까 이 A-2에서 이쪽 범위가 되고 A-4에서는 이쪽 범위가 되고. 그런데 A가 -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의 최대값은 -6이 되겠죠. 그러면 P는 어디 있냐? 그러면 요거에 있을 거 아니야. 여기서부터 -2랑 3이 여기 있으니까 정수가 많죠? 몇개 있지? 마이너스 0, 4개? 그러니까 얘는 성립 안 하는 거잖아. 아, 네. 여기까지는 이해되죠? 범위 나눈다. 그러면 두 번째로 반대로 2a-2가 크다. a-4보다. 그럼 얘는 a가 -2보다 큰 경우일 때 같은 말일 테고. 4가 작으니까 여기에다가 a-4 자, 이렇다면 그 -2랑 3이 어떻게 걸쳐져야지 정수 관계가 되느냐면 이 부분에서 -2랑 3이 이런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-2랑 3이 이런 형태가 되든지 그러면 이쪽 경우를 첫 번째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경우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여기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존재해야지만 한계일 거 아니야.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A-4의 범위를 알려주는 거겠지. 그럼 A-4가 뭐가 돼야 되겠다? 첫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.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아, 3이니까 아, 예.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마이너스 되면 두 개 될 테니까 그러면 넘겨보면 1 맞나요? 4, 3 실수 마이너스 1이네 잘못 적었네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네 그러면 넘기면 3 A 4 가능한 A는 3 그 다음에 2번 그림처럼 되려 그러면 얘가 요쪽에서 하나 있어야 되겠지 여기 2가 존재해야지만 한계가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 2a-2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
2보다는 작가나 같은 형태면 되겠다. 넘김 3, 2분의 3. 2. 만족 안에 A는 그래서 두 개가 된다. 합하면 5가 되겠습니다.